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 과자와 손편지를 들고 파출소를 찾은 이 초등학생들이 경찰관들을 위한 응원의 춤까지 선물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웃음 짓게 하고 있습니다.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파출소 찾아와 응원한 경찰 꿈나무들입니다. 지난 1일 전남 광양시에 있는 한 파출소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고 방문해 경찰관들에게 수줍게 과자와 손편지를 건넨 건데요. 당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찰이 꿈이라는 아이들은 경찰 아저씨 요즘 도둑잡기 힘드시죠? 사랑하고 건강하세요라는 응원의 편지를 전한 뒤 파출소를 떠났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이 아이들은 다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춤을 보여주면서 경찰관들에게 힘을 북돋아줬는데요. 이날 이후에도 아이들은 종종 파출소를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팍팍한 요즘 세상에 뭔가 동화를 본 느낌, 이 나라의 미래들, 바쁜 와중에도 잘 받아준 경찰, 참 따뜻한 풍경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